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은입니다. 제습기 고르실 때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제습기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습기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습기를 나누는 요소는 작동 원리인데요. 건조재를 이용하는 건조 방식과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냉각판을 이용하는 압축기 방식,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압축기 방식이 성능 대비 가격이 좋은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제습기가 압축기 방식이고요. 제습량이 1리터밖에 되지 않는 펠티어 방식 저소음이 필요한 작은 공간에서 쓰이게 됩니다. 건조 방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방식들이 저온에서 효율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반대로 여름에 가습기를 틀고 겨울에 제습기를 트는 북유럽과 영국의 날씨에서는 건조 방식이 사용되곤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온에서 사용하려면 건조 방식을, 제습이 크게 요하지 않는 곳 중 저소음을 원한다면 펠티어 방식을, 이외 모든 상황에선 속도와 제습 효율이 좋은 압축기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제습기 용량입니다. 제습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가장 먼저 중국 제품인지 한국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품의 제습 용량을 산정하는 실험 환경 기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기준에선 제습 용량이 300ml나 나오는 제품을 국내 기준으로 다시 측정한다면 150ml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역시나 중국 나오면... 그리고 제습 용량 산정은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다섯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습도는 계절, 지역에 따라, 요구 습도는 본인이 원하는 적정 습도에 따라, 기밀도는 집의 밀폐도에 따라, 실체적은 평수와 높이에 따라, 온도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도시에 따라 제습기 적용 면적을 정해뒀는데요. 물론 지역별로 제습량이 조금 더 커집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는 실제 사용 면적의 70에서 80%를, 주택은 10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에어컨과 제습기의 제습 성능인데요. MBC 불만에서 에어컨의 제습 속도가 제습기보다 3배에서 4배 좋았고 전력량 대비 제습 효율도 제습기보다 조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제습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에어컨 제습은 희망 온도까지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더 이상 제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습도 제어 기준을 제습기는 습도로 두는 반면 에어컨은 온도로 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어컨 희망 온도를 높게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습도가 90%에 달하는 장마철에는 에어컨만으로 제습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에어컨과 제습기 사용 위생상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에어컨이나 제습기는 처음 틀고 나서 3분 뒤에는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보원에서 에어컨에서 배출되는 곰팡이를 분석한 결과 처음 작동 후 3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이 나머지 57분에 비해 약 50배 이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습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은, 여름철 꿉꿉할 때만 제습을 사용한다면 에어컨 제습을, 욕실, 옷방 제습처럼 장소 제한 없이 쓰고 싶거나 빨래 말릴 때와 장마철과 같이 높은 습도에서 낮은 습도까지 제습을 원한다면, 자,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격 변동 원인, 바로 부가 기능인데요. 미세먼지를 함께 제거해주지만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더 비싼 공기청정 기능, 꿉꿉한 신발이나 옷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조 키트, 2배 이상 성능을 높여주는 서큘레이터 기능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는 저온에서 유용한 재상 기능, 저소음 모드, 이동식 바퀴의 여부, 연속 배수 가능 여부 등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습기, 과연 렌탈과 구매,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구매했을 때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전체 내는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제휴카드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5년 렌탈을 하실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렌탈 기간 중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위생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으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시죠?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면서 정직한 렌탈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때는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